2011년 23번 사관학교 기출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단어 수거입니다. Our reason, 기원, 근원, 유래, ongoing, 계속하고 있는, 진행 중인, controversy, 논쟁, 논의, 언쟁, contradiction, 모순, 반박, debate, 토론, 논쟁, theorize, 이론화하다. eternal, 영원한, 영원히 변치 않는 불멸이. static, 정적인, 정지된. statistical, 그러면 통계의, 통계적인. 자, 그러면 구문 연구로 가봅시다. He theorized that the universe had existed and would exist forever. And that it was eternal and perfect. 자, 접속사 대시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등위 접속사 and가 또 대절 두 개를 연결하는군요.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됐지요? 그리하여. 자, 그는 우주는 존재했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과 우주는 영원하고 그리고 완벽하다는 것을 이론화하였습니다. 다음. One thing that these two schools of thought originally had in common was that no matter what the origin or the ending of the universe itself was static. 자, 좀 어렵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관계대명사 대시 이끄는 형용사절이고, 선행사가 원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로 was라는 동사의 보어고요. 내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보의 부사절이고요. 그 내부에 다시 no matter what은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입니다. 되겠지요? 그리하여 이두 개의 학 파가 원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하나는 우주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든 간에 우주 그 자체는 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헤아려 가봅시다. 논쟁이냐, 반박 또는 모순이냐. Throughout recorded history, the origin of the universe has been a topic of ongoing controversy, contradiction. 기록된 역사를 두루두루 살펴볼 때에 우주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는 논쟁의 주제였어요. 반박의 주제였어요. In particular, debate has centered around how the universe began. 특히, 그 논쟁의 한가운데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One school of thought, especially held by Jewish, Christian, and Islamic religions, is that the universe was created. 하나의 사상은, 그죠? 하나의 사상은, 특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종교에 의해서 특히 헬드가 뭔가요? 고수되는 그러한 하나의 한 학파의 사상은 그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Thus, there was a time when there was no universe, and equally, there will be a time when there will be an end to the universe. 그래서 우주가 없었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주의 끝이 올 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헤아려 봅시다. 자, 우주의 기원이 계속되는 논쟁 반박의 주제였다. 바로 뒤에 보면 이 부분입니다. 특히 이 특히라고 하는 말은 앞 문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겠지요. 그렇죠? 특히 다음에는
따라서 이 부분입니다. 논쟁의 한가운데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논쟁의 주제였다. 컨트러버시하고 여기서는 디베이트가 사실은 이 디베이터가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네요. 그렇죠? 자, 다음 갑시다. 영원 아니냐, 내적이냐. On the other hand, some people like Greek philosopher Aristotle did not believe that the universe had the beginning. 다른 한편,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처럼 일부 사람들은 우주가 끝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He theorized that the universe had existed and would exist forever and that it was eternal, internal and perfect.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구문 연구에서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남기도록 하고 정답을 헤아려 가봅시다. 자, 보세요. 자, 영구적이냐 내적이냐 할 때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 and입니다. 되겠어요? 이 등위 접속사 and 앞에 나와 있는 대절과 and 뒤에 나온 대절은 병치 구조에 의해서 사실상 거의 같은 내용을 말하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대절을 뒤에 있는 대절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and 앞에 그죠? and가 또 있는데 and 앞에 이 부분 보세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and 다음에 완벽하다.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는 단어는 영구적일까요? 내적일까요? 당연히 영구적이죠.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라는 거예요. 두 개의 등위 접속사가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터널이 답이다. 되겠죠? 다음. 정적이냐 통계적이냐 봅시다. One thing that these two schools of thought originally had in common was that no matter what the origin or the ending of the universe itself was static, statistical. 앞에 구문 연구에서 있었고요. Since the 19th century, however, evidence has begun to challenge the idea of a motionless, unchanging universe. 그러나 19세기 이래로 증거는 움직이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우주에 대한 생각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지요. 되겠어요? 그럼 정답을 헤아려 가봅시다. 결정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래로 자, 요 부분입니다. 보세요.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주에 대한 생각을 도전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앞에 나온 내용은 뭐예요? 우주 그 자체는 모션리스하고 언체인징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정적이다. 이겠지요. 그래서 정답을 다 헤아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A, B, C, 그럼 뭐예요? 정답 1번이네요. 자, 단어수거 복습. 기원, 근원, 유래, origin. 자, 한글을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하고 있는 ongoing, 논쟁, 논의, 언쟁, controversy, 모순, 반박, 반대, contradiction, 토론, 논쟁, debate, 이론화하다, theorize, 영원한, 불멸의, eternal, 정적인, 정지된, static, 통계의, statistical. 자, 구문 연구로 갑시다. 자, 10초 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등위 접속사 and가 다시 대절을
되겠어요?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 자, 번역. 오츠. 귀는 우주가 존재했었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과 그 우주는 영구적이고 완벽하다는 것을 이론화했습니다. 하나 더. 10초. 이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수식하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양보이 부사절. 노메로왓은 와레보와 같다. 되겠지요. 해석을 해보세요. 10초. 자, 봅시다. 이두 개의 학파가 원래 처음부터 함께 가지고 있었던 하나는 우주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든 간에 우주 그 자체는 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수고했습니다.